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말, 특히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 좀 한가하기 때문에, 좀 쉬기도 할 겸, 어제 정선 일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어제 다리에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자, 도깨비가 정선의 골짜기 골짜기 삼척의 골짜기 골짜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주 산골에 때묻지 않은 그런 경치도 이렇게 많이 보고 또 자연적인 이런 단풍, 멋있는 단풍도 이렇게 자주 보고 이러는데, 어제는, 정선, 그 동네 이름이 강원도 정선군, 거기가 북평면인가? 북평면. 하여튼 그 정선에서, 정선읍을 딱 지나가지고,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강변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또 그렇게 깊은 마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 아주 골짜기도 깊고 그 마을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거기 옛날에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정선 아우라지로 유명한 여량 비가 올래나 눈이 올래나 억수 장마 질래나 어허허 자 요런데 아우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라지 정선이 이 산골 동네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고 또 전설도 그만큼 많은 그런 동네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500년, 600년 전에는 사람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산골짜기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을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500년 전에 심은 나무가 뭐 이만큼 컸네 보호목이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자주 눈에 띄고 이러는데 어쨌든 정선이고 영월이고 삼척이고 그 골짜기 골짜기마다 보면은 막 도깨비 생각에는 수천 년 전에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살려면은 뭐 가재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다슬기도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좀더 굵은 가재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는 여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기름지고, 또 우리가 산에 옛날에 돼지감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산에서 옛날에 꼭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나는 각종 임산물 뭐 이런 것도 채취해서 드셨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산골짜기 마을의 역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오래됐고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도깨비 너는 왜 그렇게 산골을 쫓아댕기느냐 그럼 제가 할게뭐 있습니까 응? 시골에서 택시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하게 뭐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뭐 편집 기술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재주가 없다 보니까 그저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골짝 저골짝 댕기고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어제 그 도깨비 탐방길에 정성군 열양면 그 산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곤륜산인가? 뭐 하여튼 저기 저 멋진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그 멋있는 그 골짜기가 하나 있었어요. 소나무도 한 250년 이렇게 되었다든가 뭐 이런데 거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원래 사실은 원주민들은 거의 다 대도시나 뭐 정선읍이나 이런 데로 나가시고 거기에 그 도깨비 판단하기에는 외지인들께서 새로 이렇게 집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원주민들은 거의 다 떠나셨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도 어제 들렸었는데 어제 그 여러분 영상에 보셨겠지만은 마침 그때가 점심때가 좀 지난 그런 시간이었는데 원래는 거기서 한 뭐 20분이나 하여튼 이렇게 내려오면은 열양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열양면 그 아우라지 유명한 관광지 아우라지가 있고 레일바이크 또 레일바이크 타는 데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아주 저 강물이 평창에서 내려오는 강물하고 강원도 태백시 금영소에서 내려오는 강물하고 이렇게 합수지점인데 도깨비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왜 아우라지냐 아우라지 뱃사공아 날 좀 건너주게 이러는데 거기는 양쪽 강이 합쳐기 때문에 좀 물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 옛날에 이게 순전히 도깨비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울린다 아우러진다 어우러진다 이래 가지고 양쪽의 강물이 합쳐짐으로 해서 이름이 아우라지 이렇게 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창군의 강물과 태백시에서 골지천을 타고 내려오는 양쪽 강물이 합쳐져서 아우라지 맞나 모르겠네. 안 맞으면 이것도 혼나는데. 자, 거기 내려가 가지고 도깨비가 즐기는 짜장면이나 짬뽕으로 이렇게 저 점심을 좀 때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집수리 하시고 또 그 인근에 사시는 분께서도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래가지고 더덕에 약초에 토종닭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오갈핀가 뭔가 같은 거 들어간 것 같던데 하여튼 저 좋은 약재는 다 때려놓고 아 거기다가 여러분 찹쌀 우와 쫄깃한 찹쌀도 넣고 이래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삶으셔가지고 도깨비가 그 인근에서 이렇게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에? 도깨비 선생 저 도깨비 씨 빨리 오시오 말이지 저 우리가 다 먹는다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깨비는 저기 사실 그 영상 찍으러 댕기다 보면 한참 탄력이 붙으면 밥이고 뭐고 생각이 없어요. 에? 댕기다 보면은 산짐승도 보게 되고 지금은 이제 다 땅굴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비야미 응? 비야미 구렁이 7.4 너블메기 밀구랭이 자 등등 이 뱀도 보고 다람쥐도 보고 멧돼지도 보고 고라니도 보고 자 이런데 우리가 저 일에 그 열중하다 보면은 밥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거기 나는 그 옆에 좀 떨어진 곳에 그저 멋진 폐가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말이지 저 빨리 와서 같이 저 밥이나 함께 하자 말이지. 예, 이래가지고 자 도깨비가 열심히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서 카트하고 갔어요. 이 또랑을 이렇게 건너고 해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거기 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양지 바르고 경치 좋은 곳에 예, 집수리 하시는 사장님이 그 인상은 좀 사실 좀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저 여기 시험도 이렇게 기르시고 좀 인상이 저 좀 강하게 생기셔가지고 도깨비는 솔직히 좀 깐깐하시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역시 도깨비의 예, 지레짐작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한번 만나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예,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그 사람의 인성이 예, 또 어느 정도 예, 보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가만히 있어 봐. 자꾸 그 사슬이 길어지는데, 어제 그 도깨비가 머리가 하도 나빠가지고 이게 저 250년 소나무가 멋들어진 여량의 예, 깊은 골, 그 이름이 아사무사한데, 자 거기에서 큰 나무 옆에서 통닭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도깨비한테 아낌없이 많이 드시오 예,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주시던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그 옆에 계셨던 또 그 밑에 그 산에다가 예, 내년에 예, 뭐 산나물도 뿌리고 또 이렇게 특용작물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수입을 꿈꾸고 계시는 예, 사장님이 한 분, 안경 쓰신 사장님이 계셨는데, 자 사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잘 이렇게 좀, 아,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도깨비가 지금 일하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지금 사슬을 넣어놓고 있어요. 저 그 사장님께서도 영상 혹시 보시면은 어제 저 집 구경 아주 덕분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또 놀러 가면은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정선의 서무길? 서무길. 자, 서무길이, 뭐, 물 깊이가 5길, 6길, 서무길, 뭐, 이런 건 줄 알고, 여쭤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옛날에 그 서무길을 넘어서, 예, 한참을 이렇게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가 바로 그,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 근처로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거기가 그 서무길이라는데, 서무길. 근데 서무길이 왜 서무길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저기 그 골짜기에 그 보부상들도 넘어댕기고 저 옛날에 저 정선 여량 쪽에서 정선읍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강변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큰 물이 내려가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산길은 굉장히 지름길이고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장 가깝고 비록 산을 넘어가기는 쉽진 않지만은 가까운 거리로 넘어가는 게 산길입니다 여러분. 산길. 자 그 산길을 따라서 넘어가다 보면은 집이 20여 호 정도가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다 이래가지고 서무길이랍니다. 이름 서무길. 자, 그 서무길 그 꼭대기까지 이 도깨비 트럭이 뭐요 사륜구동 트럭이기 때문에 이 차가 뭐 우리 옛날 말로 시다바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시다바리. 예, 요즘 말로는 최저지상고, 아니,
맞나? 하여튼 지상고라 합니다. 지상고. 차의 밑바닥하고 바퀴 사이를 이렇게 이 높이를 재는 거를 지상고라고 그러는데, 그 도깨비가 끌고 당기는 봉고 3 1톤 트럭은 그 어떻게 보면은 사륜구동 집차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웬만한 산길은 심지어 밭에도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서무길 저 꼭대기까지 가다 보니까 비포장길이 멋있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땡이로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아, 이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끝에 무슨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밖으로 내려, 밖으로. 어제 후진 해가지고 저 두 번이나 이렇게 저기 후진으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뭐 후진하면은 또 운전도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앞으로만 가지 않고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안 되면, 응? 용기를 잃지 말고 뒤로도 가야 돼요. 우리가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또랑을 건너뛰기 할 때 충분히 뒤로 물러나서 탁 건너뛰면은 웬만한 또랑은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지금 난관에 처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이에 이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 아, 그것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자연의 저 순리 아닙니까? 자연의 순리. 옛날 그 영화에 보면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남녀가 그 절벽에서 등반을 하다가, 남자는 아니 그 등반의 어떤 장비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했는데 밧줄에 매달려 있는 남과 여,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때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자였는가 남자였는가 하여튼 칼을 꺼내서 댕그덩 자르고 추락하는 그런 눈물겨운 장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도깨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데, 자, 그 밑에서 칼로 밧줄을 자르던 그 사람의 어떤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자르지 않으면 둘다 죽기 때문에,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나머지 한 사람을 살린다, 뭐 이런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도깨비가 이저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중에 몇몇 댓글이, 아, 이게 사는 게 참 골치 아프고 힘들다, 뭐 이러한 댓글을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도깨비도 죽을 지경이에요. 맨날 집에서는 진미를 해야 되지. 또뭐 어제는 사실은 저 택시 일해야 되는 날인데, 저기 댓글에 참뭐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점점 이렇게 해가 댓글 주신 분 계신데, 저희 회사 사장님께 미리 양해를 받았어요. 자, 도깨비가 이게 저 택시도 자화자찬인지 몰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 이틀을 쉬겠습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아, 그랬더니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아, 그렇게 하라고. 좋다. 누구누구 씨는 평상시에 일도 나름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도움이 되는 그런, 기사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두 번이라면 이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 노는 날 하고, 저 하루 저 빠지면은 이틀 정도를 쉴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일을 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한, 태백의 택시는 이틀 하고 하루 놀고, 이틀 하고 하루 놀고, 첫날 하고 둘째 날 만약에 쉬게 되면 하루 빠지면은 그 다음날 노는 거 3일입니다, 3일.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도깨비도 역시 택시를 해가지고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제 참, 그, 약초 3방, 정선 서무길, 예, 서무길 약초 3방, 예,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또 집에 올 때는 또 저기, 뭐, 바나나하고, 귤도 주시고 이랬는데, 예, 이번에 그 사장님, 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약초 3방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앞으로 또 이렇게 시간 나면은 또 한번, 구경하러 가도 될지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도깨비, 이 넋두리, 일하다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에, 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몸이 말을 안 듣고, 자, 그것도 거기에다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별별 뭐 경우가 다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순간에 모든 게 아웃. 자, 꿇을 땐 꿇더라도, 자, 우리 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저 시청자님들이 계시다면은 따지고 보면 내 아픔과 나의 고통은 세 발이 필 수도 있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 힘든 과정을 또 이렇게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깨비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나이가 60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에, 아침에 잠깐 안 바쁜 시간이지만은 그분들, 에, 힘을 내셔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면은 애정 문제, 금전 문제, 사업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고 얼마나 버텨내느냐. 나중에 무릎을 꿇더라도 버틸 때까지 버텨야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모든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의 힘을 내시라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 내용 없는 넋두리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